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과 프로토콜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20년, 30년 전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키텍처가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를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인터넷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의 동작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프로토콜. 그래서 인터넷을 이해를 한다.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를 한다. 또는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뭔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 개발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기본은 뭐냐면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정의하는 규칙인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인터넷을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는 말이죠. 원래는 인터넷이라는 게그 뭔가 어떤 단어의 저기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단어였었거든요, 원래. 원래는 이제 보통 명사였는데, 어떤 보통 명사였냐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상호 간의 이런 이야기잖아요, 인트. 어떤 두개 이상에 있는 뭔가를 갖다 이렇게 상호, 두개 이상의 어떤 실체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 간의 어떤 뭐 관계 이런 걸 표현할 때 인터내셔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 이러면 이제 두개 이상의 뭔가의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인터커넥티드 서로 연결된 이런 의미였거든요. 연결된 뭐냐면 인터넷이나 연결된 뭐였었냐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거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이다. 보통 명사였기 때문에 하나의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였는데, 이때 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였냐? 어떤 실체들이 연결된 거냐? 할 때, interconnected network of 뭐였냐면 networks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한 그런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워낙 많이 사용이 되면서 그 당시에 보통 명사였던 하나의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고유 명사화가 된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한 네트워크이다.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인터넷도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인터넷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그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한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인터넷을 구성하는 내부의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브넷. 이 서브넷들을 상호 연결한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차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해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서브넷은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이제 여러 개의 서브넷들이 연결돼서 인터넷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구성하는 하나의 서브넷인 그런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또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호스트,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돌리는 그런 어떤 장치를 이제 호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호스트, 뭔가를 호스팅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장치를 호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스트. 다양한 유형의 호스트와 스위치들을 통신 링크로 연결한 분산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이러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스트란 무엇인가? 또 스위치란 무엇인가? 통신 링크란 무엇인가를 사실 좀 이해를 해야지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 네트워크를 연결한 인터넷을 사실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스트란 무엇인가? 호스트. 사실 인터넷이 있으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자들한테 뭔가 어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터넷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인터넷의 끝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우리 같은 이런 게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장치들이 연결이 된다고요. 그때 인터넷의 끝에 사용자들을 위해서 연결되는 그런 장치. 근데 사용자들한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자 장치들, 최종적으로 끝에 연결되는 장치들 종류가 다르겠죠, 그죠?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연결될 수 있을 거고, PC도 연결될 수 있고, 뭐 태블릿 같은 것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IoT 장치 같은 것도 연결될 수 있고,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터넷의 끝에 연결되는, 인터넷의 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엔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엔드. 그래서 인터넷의 끝에 연결되는 그런 어떤 종단 장치, 엔드 시스템. 인터넷의 끝에 연결되는 종단 장치, 엔드 시스템을 호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스트. 뭔가를 갖다 이렇게, 초대해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라는 거잖아요. 그 무엇을 초대해서 실행을 시키는 장치냐 하면은 사실 이제, 사용자한테 어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또는 뭐 프로그램에 준하는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실행 가능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실행하는 호스팅해서 실행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호스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는 종류가 뭐 여러 가지겠죠.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이렇게 이 종단 장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PC, 많이들 인터넷에 연결돼 쓰고요. 여러 개의 PC한테 뭔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PC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들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인터넷에. 그런 컴퓨터들을 서버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서버, 웹 서버 같은 이런 것들. 게임 서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서버도 하나의 호스트, 종단 장치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요새는 인터넷에 연결해서 뭐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물 인터넷용 그런 어떤 센서들도 요새는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 장치들을 IoT 센서라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센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은 호스트들이 인터넷의 끝에 종단 장치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호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링크란 무엇인가? 링크.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라는 게 다양한 유형의 호스트와 스위치들을 통신 링크로 연결한 그런 분산 시스템이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링크란 무엇인가? 링크. 링크라는 게 통신을 위한 링크이기 때문에 사실 링크 이렇게 할 때는 통신 링크죠. 통신 링크입니다. 통신 링크. 통신 링크인데 링크란 무엇인가? 통신 장치들 간에 통신 장치. 아까 뭐 호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스위치 같은. 아직 스위치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런 통신 장치들 간에 정보 전달의 일반적인 단위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그러거든요. 패킷. 어떤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보 전달 단위를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 때, 패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패킷. 그 패킷을 전달하는 유선 또는 무슨 매체들, 무슨 미디어. 매체 이름은 영어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 같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통신 링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신 링크의 종류는 뭐 크게 구분하면 유선 링크, 무슨 링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선은 구리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구리선. 집에서 여러분들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PC를 연결하는 그런 유선 있잖아요. 선, 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리선, 대부분 그 구리선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통신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을 광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무선 채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모바일 통신 채널, 뭐 위성 통신 채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선 채널인데요. 무슨 채널인데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무슨이라도 서로 다른, 동일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무슨 링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장치들 간에 정보 전달 단위인 패킷을 전달하는 그런 유무슨 매개체를 통신 링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통신 링크. 그러니까 호스트를 구리선으로 스위치에 연결했다. 그러면 호스트와 스위치가 구리선 통신 링크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스마트폰을 액세스 포인트, 무선 공유기, 우리 일반적으로 볼때 무슨 공유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액세스 포인트인데요, AP. 내 스마트폰을 AP에 무슨 공유기에 와이파이 채널로 연결했다. 그 와이파이 링크로 연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통신 링크는 그 통신 링크의 품질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다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져. 그럼 이제 통신 링크의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통신 링크의 품질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1초에 전송 가능한 비트 수를 1초에 전송 가능한 비트 수, 그러니까 비트 퍼 세컨드죠, 그냥 비트 퍼 세컨, BPS, BPS라고 표현하는데요, 비트 퍼 세컨. 초당 전송 가능한 비트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링크에
전송 속도다. 트랜스미션 레이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트랜스미션 레이트. 초당 내가 몇 비트를, 이 통신 링크를 사용해서 초당 몇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전송할 수 있는가를 표현할 때그 링크의 전송 속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전송 속도.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초당 한 비트를 전송한다. 이러면은 1bps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1bps. 초당 1링크는 한 비트를 전송할다. 초당 1000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1000. 이럴 때 뭐냐면 1kbps, kbps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1kbps, kbps. 초당 100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초당 100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1Mbps다. 초당 10억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10억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럴 때 1GBps. 1GBps의 1000배의 전송 속도는 1TBps다. 1TBps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링크의 전송 속도를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전송 속도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BPS, BPS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링크의 전송 속도는 100Mbps다. 이 링크의 전송 속도는 1Gbps다. 10Gbps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 이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호스트 하나 이야기했고요. 최종 사용자, 네트워크의 끝에 연결돼서 최종 사용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호스팅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를 호스트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요, 호스트. 그러니까, 통신 장치 중에 한 부류는 호스트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한 부류는 스위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스위치. 이 스위치는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두 가지 기능. 여러 개의 통신 장치를 통신 링크로 연결하는 장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스위치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장치들을 통신 링크를 써서 연결하는, 이런 게 이제 스위치다, 이런 거죠. 스위치. 근데 그때 통신 링크는 뭐 광케이블일 수도 있고 구리선일 수도 있고 와이파이 같은 무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통신 장치는, 이게 여기에 연결되는 통신 장치는, 여기에 연결되는 통신 장치는 호스트일 수도 있고요. 호스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스위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스위치가 연결하는 어떤 장치가 호스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스위치를 스위치로 이제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기능이 이제 연결하는 기능이고요. 연결, 스위치가 연결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이 어떤 링크로부터 어떤 링크로부터 통신 장치 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단위가 패킷이라고 그랬잖아요. 패킷. 이런 패킷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이 링크로 그러니까 입력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 패킷이 입력돼서 들어오는 거죠. 패킷이 들어오면은, 패킷이 스위치로 입력이 되면은 이 패킷을 어떤 특정한 목적지가 있는 특정한 링크로 이렇게 교환하는, 예를 들어서 뭐 목적지가 여기 있다. 이러면은 이 패킷을 여기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이번 이 패킷, 입력되는 패킷은 요 통신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출력 링크로 나가라. 전달하라. 이렇게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력 링크로 수신된 패킷을 출력 링크로 전달하는, 이런 전달하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이제 교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환. 교환한다. 스위치한다. 스위칭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 패킷을 목적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스위치의 역할은 두 가지. 다수의 통신 장치를 통신 링크로 연결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입력 링크로 수신된 패킷을 출력 링크로 교환하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교환하는, 포워딩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달한다는 걸 포워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포워딩한다,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위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스위치. 근데 이 스위치는 크게 나누면은 L2 스위치와 라우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L2 스위치와 라우트. L2, 여기서 말하는 L2라는 게, 여러분들 데이터 통신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잘알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아직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계층에 대한 개념을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층이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렇게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레이어 계층 2, 2계층, 이 2계층의 이름이요. 2계층의 이름이, 두 번째 계층의 이름이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데, 통신 아키텍처, 통신 구조,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계층 2에서 동작하는 이런 장치를 L2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L2 스위치. L2 스위치는 보통 종단 장치를 연결하는, 종단 장치를 접속하는, 종단 장치를 접속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접속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액세스 네트워크. 조금 이따가 지금 볼 겁니다.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그런 스위치를 레이어 2 스위치, L2 스위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L2 스위치. 그 스위치의 많은 종류들이 이제 L2, 계층 2에서 동작하는 L2 스위치죠. L2 스위치. 그 다음 또 하나, 호스트들을, 종단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 이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단 장치를 연결하는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들도 여러 개가 있고, 또그 액세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들도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액세스 네트워크, 이 접속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코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망에서, 어떤 인터넷에서 중앙에 있는, 핵심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 핵심은 뭐냐면 가장자리에 있는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코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코어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런 장치, 이런 통신 장치, 스위치를 라우트다 이렇게 하는데, 라우트. 그래서 L2 스위치, 라우트가 사실 이제 인터넷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통신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우선 그 인터넷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그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를,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구분해 보면,
호스트들이 연결되는 인터넷의 종단 장치 끝에 연결되는 이런 장치, 이런 뭐 PC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엄청 이렇게 그다음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엄청 다양한 종류 PC 저기 냉장고가 연결될 수도 있고 또뭐 엄청 다양한 그런 이제 종단 장치들이 연결되는 인터넷에 연결되겠죠. 그런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종단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넷의 끝에, 가장자리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액세스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액세스 네트워크. 접속 네트워크다. 접속 네트워크. 무엇을 접속하기, 인터넷에 무엇을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냐면은, 접속 네트워크. 무엇을 접속하냐면은, 호스트들을 접속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다. 액세스 네트워크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이런 네트워크를 코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코어 네트워크. 근데, 액세스 네트워크도 종류가 뭐 아주 이렇게 많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아주 광케이블 같은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네트워크는 광케이블이 직접 들어오는 그런 FTTH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FTTH라고 하는데요. 5 to the home. 광케이블이 직접 들어오는 FTTH. 이런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요. 우리 환경은 지금 유선 네트워크, 유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선 인프라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바일 네트워크, 3G나 4G 같은, 5G 같은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를 종단장치, 호스트로 연결하는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랜이 잘 구축이 돼 있다고, 랜. 랜이 잘 구축이 돼 있어, 랜. 랜인데 무슨 랜도 있고 유선 랜도 있고, 이 랜들을 잘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랜을 이용해서 말이죠. 랜을 이용해서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같은 것들을 이런 호스트 장치들을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액세스 네트워크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네트워크이 홈 네트워크, 가정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처럼 규모가 작은 아니면 학교처럼 아주 규모가 큰 이런 게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적절한 네트워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하는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액세스 네트워크, 어떤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들도 서로 그 액세스 네트워크 서로 다른 종류의 액세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장치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통신이 가능 그래야 통신이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럼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그런 또 네트워크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제가 여기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천안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네트워크를 서울에 있는 어떤 뭐 대학들하고도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네트워크를 유선 랜과 무선 랜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들하고 연결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KT도 있고 LG U+도 있고 또그 SK 브로드밴드 같은 이런 이제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 회사에 연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요금을 내야 되죠. 그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요금을 내고. 그래서 그런 중단 장치를 연결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액세스 네트워크를 다른 액세스 네트워크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코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있는 거죠. 그 코어 네트워크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대요. 물론 이 코어 네트워크들도 서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래서 모든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연결돼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트가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이런 구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다른 나라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또 나라들 간에 각 나라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나눠보면, 액세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액세스 네트워크 내부에도 또 여러 개의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을 수 있고, 코어 네트워크에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조직에 따라서 인터넷을 사실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운영 조직.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뭐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죠? 그런 기관 네트워크. 기관 네트워크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할 때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기관 네트워크 또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가정 네트워크. 근데 이제 이런 가정 네트워크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정 네트워크는 우리가 사실 각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 홈 네트워크는 보통 대체적으로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그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탁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갖다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 그런 조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ISP라고 그러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런 ISP 네트워크에서 이제 각 가정 네트워크들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대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요금을 받는 이런 구조로 사실 이제 홈 네트워크들은 운영이 되죠. 그리고 또 휴대폰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휴대폰 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도 요새는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도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 회사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바일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도 운영 조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제 운영 조직에서 운영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일종의 하나의 이제 ISP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개의 또 ISP 네트워크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따라서 어떤 큰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네트워크 ISP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그마한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이제 ISP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구성할 때 운영 조직에 따라서 구성한 그 인터넷을 구분한다 이러면은 인터넷을 운영하는 회사. 근데 사실 이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도 예를 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조직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하나의 ISP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는 교직원들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ISP가 되는 거죠. ISP. 하나의 ISP고요. 모바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조직도 하나의 ISP고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이제 ISP라고 볼수 없고, 이건 하나의 이제 ISP 네트워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다른 어떤 ISP 네트워크의 일부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수많은 ISP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SP로 인터넷을 구분할 때는, ISP로.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액세스 ISP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액세스 ISP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 어떤 가정에 일반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액세스 ISP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우리 학교 같은 이런 네트워크도 이제 액세스 ISP라고 사실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액세스 ISP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들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액세스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리지널 ISP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리지널 ISP들을 연결하는 이런 ISP들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특정한 회사들이 뭐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이 ISP를 구분할 때 가장자리, 인터넷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액세스 ISP, 그 다음에 그 액세스 ISP들을 상호 연결하는 그런 리저널 ISP, 지역 ISP, 그 지역 ISP를 전체를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ISP들을 티어 1 ISP다. 가장 상위 레벨 ISP를 티어 1 IS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티어 1 ISP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ISP를 티어 1 ISP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리저널 ISP는 뭐 어떤 한 나라 정도 또는 뭐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뭐몇개주 정도를 커버하는 뭐 이런 어떤 ISP들을 리저널 ISP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SP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과 이 조직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보통 통상적으로 ISP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해할 때 ISP가 무엇인가? ISP라는 게 뭔가? ISP의 개념이 뭔가? ISP가 어떤 ISP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게, 좀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ISP를 크게 나누면은, 액세스 ISP하고, 그 다음에, 업어티어 ISP인데, 액세스 ISP는 일반 가정용, 가입자를 연결하는 그런 레지던셜 ISP, 일반 가정이죠, 그죠? 가정. 홈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그런 레지던셜 IS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회사에, 예? 자체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잖아요.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 같은 유니버시티 ISP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코퍼레이트나 유니버시티도 하나의 ISP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업어티어 ISP들은 리지널 ISP하고 그 다음에 티어 1 ISP, 리지널 ISP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범위의 그런 그 ISP들을 연결하는 이런 ISP를 티어 1 ISP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구글 같은 이런 뭐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티어 1 ISP, 티어 1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프로토콜이라는 무엇인가를 사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를 할 때. 인터넷을 구성하는 장치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자 교환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규칙을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라고요. 프로토콜 이야기라고. 그래서 통신 장치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통신 장치는 한개 또는 다수의 프로토콜을 구현한 프로토콜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이런 시스템을 통신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 장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통신 장치는 뭐냐? 한개 또는 다수의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구현한 그런 시스템이 통신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기회가 오게 되는데요. 그런 프로토콜이 TCP하고 IP.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게 되는데, TCP IP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들은 이제 표준으로 정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표준을 정의하는 조직은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을 정의하는 조직은 ITF라는 조직에서 표준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표준 문서에 규칙이니까 문서로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문서의 이름은 RFC 그다음에 문서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합니다. RFC는 리퀘스트 포 코멘트의 약자고요. 리퀘스트 포 코멘트 RFC 몇 번, RFC 몇번 이렇게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갖다 공개를 하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사실 대체로 보면 대화의 규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 이러면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정보가 서로 어떻게 교환이 되어 있든가 하는 규칙들이 다각적인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사실 이제 회의도 진행하고 전화도 하고 사실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기 때문에 규칙이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 충분하게 플렉시빌리티,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큰 문제가 없다고. 근데 컴퓨터 간에, 통신 장치 간에 대화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정보 하나를 보내면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보내기 전에는 뭘 해야 되고, 받고 나면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를 보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규칙대로 움직여야지만 서로 통신 장치 간에 정보 교환이 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휴먼 프로토콜보다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이 훨씬 정확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들은 무엇을 정의를 하는가? 무엇을 정의를 하는가? 통신 장치들 간에 교환될 정보, 이런 정보를 이제 통칭할 때 메시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시지를 네트워크 장치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교환하는 그런 이제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변환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단위는 이제 패킷이라고 그러는데, 패킷.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전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메시지의 형식, 포맷이죠, 포맷. 이런 것도 보통 이제 신택스라고 그러는데요. 신택스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 신택스를 서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암호화하는 방식, 암호 방식이 서로 다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암호 방식으로 통신을 하자. 신택스가 서로 이렇게 딱 맞아야 된다. 그 신택스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야지만 정보를 서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의 형식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그런 형식 정의를 신택스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떤 메시지를 교환할 건가?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헬로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문서에 암호 방식을 정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암호 방식, 정의된 암호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문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죠? 메시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정의한다. 정보 교환의 타이밍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교환할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서 뭐,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내기 전에 어딘가에 뭐 저장을 했다가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행위들을, 메시지를 교환할 때 수행하는 행위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스멘틱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해요. 스멘틱. 그래서 이세 가지. 사실 통신 프로토콜 정의한다 이러면은 이세 가지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이제 프로토콜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신택스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은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스멘틱은 이런 의미다.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토콜에 세 가지를 정의하는데, 1, 2, 3, 신택스, 타이밍, 스멘틱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프로토콜의 3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프로토콜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콜로 모든 것을 다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정보, 뭐 규칙, 모든 것들은 프로토콜로 다 정의가 된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토콜이 인터넷에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정보의 종류, 압축 방식부터, 그 다음에 어떤 매체의 종류를 정의하고, 매체의 신호는 어떻게 표현하고, 신호 변환은 어떻게 하고,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프로토콜로 다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토콜을 정의한, 이 프로토콜을 구현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통신장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많은 종류, 수많은 종류의 프로토콜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웹서버에 사용하는 HTTP,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HTTPS, 그 다음에 뭐, 그 보안 프로토콜, IP, 이야기했던 IP, 그 다음에 뭐, TCP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프로토콜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터넷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정의되는 규칙인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이제 많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